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작심 발언에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 개망신 난리가 났습니다.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과 또 정청래에 대한 그 본질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이가 왜 운동권 행세를 하는지, 또한 정청래는 운동권이 아니다. 민주당 44%가 전과자,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소식은 지금 현재 국내 최대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결국은 이재명과 정청래, 운동권 흉내내던 운동권 호소인이었다라며 2030 네티즌들이 이재명과 정청래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정종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이 소식이 지금 대문짝만하게 걸려져 있죠. 이재명의 족보 없다는 민경우, 정청래 겨냥에서는 민주화 운동한 자 아니야. 민주화 운동했다고 보기 어려워. 운동권 아니다. 라는 소식. 과거 주사파 학생 운동권에서 활동하다 전향해 운동권 정치 청산을 주장하는 민경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동권과 무관한 점을 들어 민주당에서 족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청래는 운동권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경우 전 위원은 강펀치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는 참 미스터리한 인물이라며 이재명이는 한국 정치의 최대의 미스터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말하기 전에 이재명은 운동권이 아닙니다 라고 강조한 민 전 위원은 이어진 족보가 없는 것이라는 진행자 반응에 족보가 없다는 이 같은 말로 거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였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운동권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전 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주변에 운동권이 많고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라며 그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 이재명 대표가 활동했던 당시에 운동권이 좀 멋스러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운동권들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운동권 출신은 아니지만 모교인 중앙대에 입학한 1980년대 시절 운동권의 이재명 대표 자신을 투영하려 한다는 얘기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를 언급하듯 민경우 전 위원은 그게 멋있게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요. 그런 운동권들의 생각을 실제로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았던 민경우 전 위원은 지난해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다라는 반성문을 내며 출범한 민주화 운동 동지회 결성 멤버이기도 합니다. 쓰레기를 실명으로 지적해 달라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끄집어 냈습니다. 그는 정청래는 운동권이 아닙니다 라며 쓰레기 실명에 정청래를 거론했습니다. 민경우 전 위원은 대표적으로 정청래 같은 사람이라며 최근에도 이낙연 씨 사례를 들면서 내가 민주화 운동을 했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정청래 씨야말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위원회 44%는 전과자라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남들 민주화 운동할 때 어디서 무얼 했느냐라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위원직을 상실한 위원 등을 제외한 22대 국회 현역 위원 총 283명 중 94명이 전과자이고 민주당 전과자 68명 중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전과자 41명을 빼면 그 비율은 16%로 낮아지므로 이낙연 전 대표의 사실은 전 대표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민경우 전 위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과거 건국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에 대해 그건 사실 주사파 통일운동이라고 몰아붙이고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 방화로 징역 2년을 복원한 것을 놓고 정청래가 그게 민주화운동이었냐라며 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건국대에 재학 중이던 1989년 미 대사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민경우 전 위원은 한마디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 운동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는 운동권이 아니므로 이제부터는 새롭게 봐야 한다라며 이낙연 전 대표의 질책에 80년대 운동권, 남들은 민주화 운동할 때 무엇을 했느냐라는 정청래 의원의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욕설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발언이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민경우 전 위원은 진행자의 추가 쓰레기 인물 언급 요청에 이인영 씨도 지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반미 청년회 회원으로 고대 총학생회장을 하고 전대협 위장을 한 건데 반미 청년회 회원이었던 건 싹 숨기고 전대협 위장만 남았던 것이라며 전대협도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 투쟁을 했던 조직이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임종석 전 위원을 놓고서도 이인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며 우상호 위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했던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에서 87년 연세대 주사파의 일원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며 두 가지를 같이 평가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이야기한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전과사범 이재명은 운동권 흉내를 내는 최대의 미스터리한 자고 또 정청래는 운동권 신용을 내는 운동권 호소인 사실상 운동권이 아니다. 또한 민주당의 이인용도 우상호도 운동권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 44%가 전과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욕설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 소식은 지금 국내 최대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으며 여기서 네티즌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 야, 왜 한동훈 위원장이 민경우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왔었는지 이제야 좀 감이 잡히네. 그러니까 정청래는 그야말로 운동권 호소인이었네. 이 사람들 또 운동권 호소인들과 함께하는 전과사범 이재명도 결국은 운동권 호소인들과 함께하는 무엇이다? 전과사범이 분명하네. 야, 민경우 전 최고위원이 이재명과 정청래를 기가 막히게 박살냈네요. 이렇게 개망신을 당한 정청래와 이재명, 운동권 호소인 정청래 개망신, 더 이상 정청래 그 입에서
운동권, 민주화 운동 했다라는 말 하지 말어라. 역시 민경우 전 최고위원이 한 펀치 하네요. 등등. 웬만한 보수 우파 커뮤니티에는 지금 이 글이 다 퍼져 있죠.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그러니까 기를 쓰고 민경우 전 의원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좌파 언론들과 민주당이 지랄 발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를 캡처를 다 해놓고 참 우리 대한민국의 2030 네티즌들이 참 부지런도 하거니와 이런 팩트가 있으면 또 사진으로 소상하게 이제 편집을 해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왜 이재명과 정청래를 개박살냈는지 개망신을 시켰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공산당 박살내야 합니다. 운동권 호소인 이인영과 또 우상호나 또 정총리 같은 자들을 반드시 박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